자, 오늘은 오피니언 공식 4차원. 네. 강영도 씨. 근데 난 걱정돼. 우리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. 어려워. 감이 안 가. 너무 통통 치는 럭비공이라. 저는 이번에 1등 노립니다.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? 나 이건 자신 있어. 저는 40% 이상 합니다. 나 이거 맞출 거야. 우리 여기서 70% 이상 나오면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90% 이상 나오면 치킨 쏘겠습니다. 진짜? 안 나오면 너가 써라. 왜? 왜? 몰라. 그럼 해볼까요? 길고 고단한 한 주 끝에 용돈님이 기다리는 것은 많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,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는 나만의 시간. 아, 왜 처음 터려? 용도 형은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는 나만의 시간 필요해. 근데 용도 형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고 할 때 끄집고 나와요. 아, 그런 스타일이야. 아, 용도 형은 나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. 근데 다 끌고 나오죠. 이런 느낌이야. 살짝 비슷한데 하루는 놀고 하루는 집에 있어야 돼. 아, 충전 시간. 맞아. 연속으로 놀진 않은 것 같긴 하고. 맞아.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개인 시간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맞아. 개인 시간. 용도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기응변과 적응하는 능력, 꼼꼼하고 체계적인 능력. 예,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는데 사적인 자리 가면은 용도님 임기응변 장난 아닙니다. 주로 일단 좋아요, 진짜. 진짜 괜찮아요. 이게 적응하는 능력도 괜찮고. 용도 임기응변은 멍청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아, 얘는 원래 그렇구나 하는 임기응변. 이 못 아는 척. 어떻게 하지? 근데 난 용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꼼꼼한 거 같아. 실수를 안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. 풀소프트 다 다르네. 그치? 용도님의 평상시 대화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대화.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수가 적어. 아, 어렵다. 근데 말수 좀 적어. 일단 주도하진 않아. 보면은 관심 분야가 나오면 활발한데 그게 아니면은 맞아. 투자 같은 부분이나 뭐 재테크 이런 부분에서는 활발한데 관심 있는 분야 말하면 말 많아지는 것 같아. 맞아. 관심.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고마워요. 용도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질까요?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람,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. 용도 너무 신중. 에서 가끔 어떨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. 아~ 우리는 한번 꼬면은 세 번을 꼬아서 생각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난 조금 엄청 그렇게까지 남을 생각하는구나 느낌 때 적이 있어. 아, 너무 어렵다. 아, 진짜 못 맞추겠어. 근데 저는 겉으로 이제 활동적 개방적인 사람인 것 같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진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보여. 용도님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팩트와 사실, 관계와 감정. 팩트와 사실. 이건 팩트와 사실이죠. 뭐 팩트와 팩트 말이야. 그건 나 혼자서 하고 있을 때 한 거야. 이건 팩트와 사실이 더 중요할 것 같아. 관계와 감정은 이제 이성적일 때? 이성적인 여자친구한테. 친구한테는 팩트와 사실이죠. 맨날 우리한테 하는 말 있잖아. 너가 지금 하는 건 감정 호수야. 아~ 여자친구한테 그 말하면 큰일 나죠. 용도님이 좀 더 끌리는 것은 이미 해본 적 있는 안전한 방식,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.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이지. 안전한 방식이지, 해본 적이. 왜? 저도 안전한 방식을 모르는데? 새로운 막 아이템, 새로운 코인, 새로운 투자. 아니요. 용도는 되게 신중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안 좋은 생각은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합니다. 생각은 혁신적이야. 행동은 안전한 거야. 아, 맞아. 무조건. 너무 정확하다. 생각은 항상 새롭고 먼저 하는데 근데 행동은 안전한 걸 되게 추구해. 용도님의 평상시 태도는 공정하고 올바른, 따뜻하고 친절한. 따뜻하고 친절하죠. 딱 웜톤 느낌이에요. 진짜로? 나 올바르지 않냐? 공정하고? 아니, 따뜻하고 친절해. 술 마시면 미쳤어요. 너무 따뜻해져. 제일 착한 사람. 진짜. 술 마신 용도. 아, 근데 이것도 달라.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고 친절하긴 너한테. 맞아. 친한 친구한테는 네 잘못이지. 평상시니까 공정 올바르로 가. 아, 진짜 이렇게 생각하구나. 다음 중 용도님이 가까운 것은 현실적인 사람,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람. 어렵다. 용도는 둘 다가 있는데 한 번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드립에 있어서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람이. 이상한 생각을 좀 하긴 해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이런 느낌이 생겨. 근데 그런 거 치고 또 현실적이기도 해.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많이 말하잖아. 너.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잘하거든.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. 나는 현실적인 것 같아. 나도 현실적인 것 같아. 일반적으로 용도님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옳다고 믿는다는 행동,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. 무조건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. 맞아. 이거는 내 생각에도. 나도. 남을 좀 많이 생각하는 느낌. 맞아. 용도님은 주변과 물건들을 잘 어지르는 편.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. 얘 은근히 내가 사무소잖아. 얘 잘 깨끗하다. 오피니 청소장이에요, 진짜. 맨날 청소하자 해요. 좀. 음식물 쓰레기만. 또 일찍 가면 또 그러지도 않아. 또. 근데 잘 정리해. 잘 정리하는데 뭔가 잘 어지르기도 해. 맞아.
잘 어지고 잘 치고. 수습을 잘한다. 영도님은 산다는 것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? 자주 생각한다. 이거는 개 생각하죠, 장현도. 엉뚱하게 생각하세요. 야, 너 그런 적 있다며, 어렸을 때.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울었다며. 그건 다 그래. 캠프파이어 그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면 울지 않냐? 캠프파이어는 막 어머니 편지 쓰고 막 그래서 울지 않냐? 그래? 근데 막 안 무서워? 죽음이 무섭지 않아? 나도 그런 적 있어. 왜 인간은 죽어야 될까? 맞지? 왜 죽지? 이런 생각. 죽어야 인생이 비로소 이쁘대. 죽음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완성된다? 완성되는 거네. 다른 주제가 좀 철학적이야. 알았어 넘어갈게요. 여행할 때 영도님이 더 선호하는 방식은 그날의 느낌에 따라 움직이기, 비교적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. 느낌 따라 흘러가죠. 패스 루시야 패스. 근데 영도는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느낌이 철저한 느낌이 좋지. 남이 짜준. 맞아. 아 그러네. 너무 빡세다 싶으면 좀 이제 템포 조절하고. 맞아. 다음 중 영도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과 기억, 영감과 상상력. 어려운데? 나는 용도 형이 더 중요한 건 경우가 기억인 것 같아. 게임할 때 맨날 내가 필살기 피해.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버려. 나를 좀 파악한다니까. 파악하기 정말 쉬워. 근데 넌 다 파악할 걸 누구나? 우리는 컴퓨터 하셔. 게임대 시간이 일자 있습니다. 나는 경험과 기억 쪽. 나는 영감과 상상력. 왜? 용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상상하는 게 몇 개 있거든. 아...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같은 거. 아, 형 그러면 이게 그러지 않을까? 하는 것도 가장 많이 내는 건 용도야. 그게 맞을까? 물어보는 것도. 그러네. 인정. 영도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. 에너지가 소모된다. 둘 다 아니에요. 가운데 있을 때? 딱 그냥 가운데. 친한 친구랑 있으면 생기는 것 같고. 맞아. 처음 보는 사람이면 좀 소모하는 거 같아. 근데 이거 진짜 얘는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. 내기가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죠. 아 맞네. 찬웅이 친구들 있을 때 싹 다. 술게임 내기 이런 거. 영도님이 더 선호한 이야기 주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대해. 현재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킹성 좋아하는 거. 맞아.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영도님이 선호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, 편하고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. 편하고 잘 아는 사람 이야기죠.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는 진짜 가끔 한 번씩?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 영도님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, 감정적인 공감과 경청.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. 방법을 알려줘요.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,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. 저도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? 카메라 너무 하긴 하는데 찬웅이한테는 해요. 맞춤형. 맞춘형. 근데 제 생각에는 공감을 해요. 하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타인한테 공감을 해줘. 한 번씩. 팔이 안으로 굽잖아. 한 번씩 밖으로 굽. 맞아. 와 그 진짜. 맞아. 와 개빡친다. 연체동물이네. 그래서 영진이가 많이 피봤지. 그래서 내가 좀 타격 있다는 게 타인을 공감 잘해줘서 아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. 공정하네 형이. 정확하죠 대부분. 다음 중 영도님이 더 선호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,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. 즉흥적으로 행동하죠. 피 아닙니까? 오늘도 우리 세 명이 지금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죠. 갑자기 계획이 없어. 배고프다고. 저는 왜 말 안 했죠?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영도님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따름,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름. 그건 논리적인 것 같아. 근데 한 번씩 또 무논리가 논리예요. 그러니까. 근데 나는 논리적인 게 논리. 논리적인 게 가슴이 시키는 거라 생각을 했어. 어... 왜? 왜? 가슴이 또 논리다? 그치. 논리는 둘이 뭔 말하고 있냐 공감. 가슴이 곧 논리다. 이게 무지도 공감하면 이렇게 돼. 잠깐 뭐 가슴이 곧 논리다. 내가 하는 게 논리적이다. 이게 가잖아요. 뭔 느낌인지 알잖아. 내 가슴이 하는 대로가 내 논리라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가슴이 맞다는 게 내가 맞다고 막 하는 거지. 마크를 한다고. 이해가 왔어.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끌리는데 아닌 걸 알면서 이게 맞구나. 정신승리? 정신승리. 정신승리.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. 내한테 계속. 가스라이팅.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지루할 때가 많다, 흥미로울 때가 많다.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싫어하진 않아. 맞아. 신기한 얘기. 맞아. 맞죠? 맞죠. 세상에 이런 일이 좋아가지고. 넘어갈게요. 용도님이 더 선호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적응하기, 가능한 상황들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. 모든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적응하기.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,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해요. 아 그런가? 잠깐만. 이런 멋져지? 막 이러면서. 맞아, 그런 것 같아. 맞아, 부정적이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. 근데 그런 걸 표현을 나는 못 들어봤어. 형이 좀 잘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영도는 좋은 상상을 안 해. 안 좋은 상상을 하지. 맞아.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. 아 맞아. 그거 아니야. 맞아. 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걸? 이렇게 하잖아. 결국 죽음이죠.
웃으세요, 빨리 웃으세요. 일반적으로 용도님은 비판적이고 올바른 사람,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.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? 둘 다 있어요. 그죠, 둘 다 있어요. 타인을 배려하지, 올바르고. 근데 이 타인이 이 타인이 아니라 이 타인이잖아. 근데 그건 맞아요. 그니까 팔은 저는 좀 바깥으로 굽는 것 같아요. 왜?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. 술 마시면 안 그래. 상담할 때는 술을 마시고. 공감이 필요할 때? 맞아. 돌려서 말하는 거죠. 술 좀 사주라. 여럿이 모인 상황에서 영도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거리낌이 없음, 최대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음. 이거 제가 딱 말할 수 있어요. 안 나서는데 내기 걸린다. 돌격입니다. 돌격이에요, 돌격. 모든 수식어에 내기가 있으면은 내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눈빛이 바뀐다니까? 능력치가 상승해, 얘가. 진짜 상승돼, 신기해. 내기가 들어가면 우선 그 뇌가 활발해지는 게 느껴. 그 지민 뉴트론 알아? 도파민이 막 분비돼? 어떻게 알아먹었지? 그니까. 영도님과 얼마나 자주 보는 사이인가요? 한 달에 25일? 영도님과 대화는 얼마나 잘 통하나요? 잘 통하고 싶지 않은데 통해요. 이걸 알아먹기 싫은데 통해. 아, 내가 이걸 왜 알아먹지? 짜증나. 또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, 너네한테. 맞아. 다른 친구들에게 영도님을 만나보라고 얼마나 추천할 수 있을까요? 아, 저 추천해요. 매우 추천합니다. 왜? 한번 이해해보라고. 진짜 나쁘다. 아, 이 대화에 대해서 사정이니까. 맞아. 이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건데. 그래서 한 번씩 영도 같은 애를 한번 데리고 와서 붙이고 싶어.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. 그러니까 영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해요. 아, 영진이처럼. 네, 형님. 우와, 난 아예 반대로 나. 오, 왜? 나 78%. 나 83. 84요? 아, 나 82. 아. 와. 높네, 근데. 다 높게 나왔네. 근데 INTP는 나왔어. 아, 진짜? 네. 난 INFJ로 나왔어. 용도가? 난 ISFP로 나왔다. ISFP? 너 뭐냐? 뭔 줄였는데 ISFP냐? 용도가 난이도가 제일 높았어. 진짜. 너도 그게 모르잖아. 근데 또 맞아. 용도가 테스트 하기 전에 이 말을 했잖아. 다른 거 나 못할 거 아니야? 해보니까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네. 뭔가 좋다. 기분 좋았어. 그렇지, 기분 좋아. 이거 하면서 기분 좋지. 좀 관심 받는 느낌? 맞아. 나 하나 더 하고 싶어. 뭐 한번 데리고 올까, 누구?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서로 해주면 재밌는 것 같아. 진짜 재밌겠다. 재밌다. 근데 연인끼리 만약에 했다가 서로 언니야? 고정 댓글로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00% 나오면은 피자를 보내드릴게요. 오, 진짜로? 용도가. 좋아요. 진짜로? 한 명. 한 명? 한 명? 근데 선착순. 그거 다 말고 해버리면 어떡해? 답이 나오거든. 아, 그러네. 그럼 안 돼. 아쉽다. 가슴 피자로?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뭐 가슴 피자로? 나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? 팩트와 사실? 관계와 감정. 팩트와 사실입니다. 패트와 매트. 내가